가수 임영웅 신곡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가 공개 3일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14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임영웅의 신곡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됐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도 안 되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과 음악에 각각 1위를 기록하고 현재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다. 뮤직비디오는 촬영 준비로 분주한 스튜디오 속 열심히 준비 중인 임영웅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뒤틀린 세트에서 강렬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부터 눈빛만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임영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순정 만화 비주얼을 제대로 뽐내는 임영웅은 음색으로 귀를 호강시키는 가하면 니트부터 셔츠, 청청 패션, 슈트 등 남친룩을 선보여 여심을 설레게 했다. 임영웅만이 전할 수 있는 고품격 감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셀 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속에 그대여 영원히 기억할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등 서정적인 가사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뮤직비디오 선공개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임영웅의 더블 싱글 음원은 15일 오후 6시에 발표되어 각종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왕코르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모습을 담을 쌍방향 소통 콘텐츠 영웅 본색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2022 AAA in Japan, 마마 어워즈 등 아이돌 위주로 출연진을 짜온 시상식들도 임영웅을 공연 라인업에 추가했다. 특히 마마 어워즈의 총연출을 맡은 윤신혜 CP는 임영웅에 대해 더 이상 트로트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 공개된 신곡도 새로운 장르다. K-POP 아티스트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상식의 가치에도 잘 맞는 아티스트라며 임영웅을 K-POP 아티스트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영웅은 다른 K-POP 아티스트들이 음원 차트에서 경쟁을 꺼려하는 강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임영웅은 실제 발라드에서 댄스, 정통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